2022년 6월 20일 월요일 현재 일본의 많은 지역에 전례 없는 폭우가 내려 홍수와 산사태의 위험이 높아졌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북쪽의 도호쿠 지방에서 남쪽의 큐슈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앞으로 며칠 동안 폭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MA 관계자는 공영방송 NHK에서 생중계된 긴급회의에서 앞으로 심각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히로시마현은 최소 6만 9,500명에게 선택적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최고 수준의 홍수 경보가 발령된 히로시마현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지구 가열화 대책에 머뭇거렸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신에 경제 발전과 성장을 택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의 티핑포인트인 극적 전환점을 지나버렸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악화하던 기후변화가 이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차가운 땅인 시베리아가 끓어오르고 있고 혹한의 추위가 찾아왔으며 중국과 일본에는 전례 없는 홍수로 많은 댐들이 붕괴 위험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따뜻한 대기가 더 많은 물을 보유함에 따라 기후변화가 일본과 다른 지역에서 폭우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은 작년 2021년에 집중호우로 리조트 타운 아타미에서 엄청난 산사태가 발생하여 최소 21명이 사망했습니다. 2018년에는 일본 서부에서 홍수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올 2022년 여름은 기후변화가 더욱 가속화하여 폭염과 물난리 모두를 걱정해야 한다는 이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선 벌써 폭염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CNN은 이미 미국 전역에서 2,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폭염을 겪고 있고 거대한 열돔이 다음 주 더욱 강력한 폭염을 몰고 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 남부에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세계 곳곳에 극단적 날씨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지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6월 19일 오후 3시 8분경 동해와 인접한 일본 주부지방의 이시카와현 북부 노도반도 스즈시에서 규모 5.2 진도 6 약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30초 정도 격렬한 흔들림이 지속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다행히 사망 및 중증 환자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옥 붕괴나 토사재 등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도반도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진도 1 이상을 확인한 지진이 어제까지 총 153건에 달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큰 지진은 3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 3월 23일 대만에서 규모 6.6, 5월 9일 일본 요나쿠니 섬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3월 16일 후쿠시마 7.4의 강진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후 약 3개월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강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시카와 그리고 니가타는 세트로 큰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많았으며 얼마 전에 니가타현에서 큰 땅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6일 후쿠시마 7.4 강진 발생 전에 이시카와에서 진도 4나 진도 3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시카와현, 니가타현, 후쿠시마현에 강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지진 전문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하는 말은 그저 재미로 보신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홋카이도 최북단의 소야 지방에서 오늘 오전 9시 18분부터 규모 4.4를 시작으로 하여 다섯 번의 연속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5.0과 3.5 그리고 2.4의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지금 방송 녹화 시간이 6월 20일 오후 2시 15분이므로 더 많은 지진이 이 지역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남과 북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으로 보여지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과거에도 이런 경우에 비슷한 시기에 2019년 12월 30일 새벽 0시 32분에 경남 밀양시 동북동쪽 16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경남, 경북, 울산 지역은 실내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동이 감지되었고 부산에서는 실내에서 일부의 사람들만 느끼는 진동이 감지되었으며 대구 지역에서는 극히 예민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진동 수준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일본 지바현의 지진도 증가하고 있으며 5월은 사가미 트로프에서 지진이 증가했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